안녕하세요. 다음부터는 그늘진다가다가 잘 찾아서 해야 되겠네. 바이크를 타신 아저씨를 만났는데요. 이게 사람이 죽으면은 이거를 사서 탑니다. 뭐냐? 뜰라고. 아, 17.1도. 습도 10%. 와. 아, 햇빛이 너무 강렬하네. 아, 다음부터는 그늘진다가다가 잘 찾아서 해야 되겠네. 7시 40분인데 좀만 더 자자. 아, 너무 피곤하다. 군사지역인데 낮에는 그냥 휴양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러고 잤습니다. 바이크 저기 세워두고. 여기가 보니까 완전 휴양지예요. 뭐 호텔 가격도 엄청 비싸고 좋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3시쯤 보니까 여기 잔디에 다 새벽에 물을 주더라고요. 또 경찰 건물이 엄청 많았고.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가 저기 세우타가 스페인 영이잖아요. 그래서 국경지대라서 그렇다고 그러네요. 바이크를 타신 아저씨를 만났는데요. 저분이 또 여행 가이드 일을 하시네요. 그래서 저한테 막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데 신기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저씨를 따라갑니다. 되게 도시가 깨끗하고 정돈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쓰레기가 안 보여 길거리에. 아, 올드시티. 메디나. 아, 구두심을 메디나라 그러는구나. 그러면 와, 여기 되게 멋있잖아. 와, 여기 되게 멋있다. 오, 완전 로컬들만 있는 그러한 곳을 와버렸네. 여기가 게러지라고. This is the way to go to the Jewish area.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알쿠츠. 알쿠츠. 아. And Nablus. Nablus. You know Nablus, yeah? I don't know. What is it? This is Nablus city. Ah, city.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Ah, yeah.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사이에 yeah. 있는 도시구나. This is Palestine. Okay. And this is Palestine. Uh-huh. Al-Quds is the capital city of Palestine. To rent. Rent. And come to show you. This is the captains. Mm-hmm. Look. That's for wedding. Mm-hmm. That's for wedding. And that's the jewelry. Oh, it's really work. Nice. Yeah, so. All by hand, no machines. Wow. Kevin Televis. That's all by hand, no machines. Ah. That's a silk. Silk. Oh, silk. Yeah. Wow. Oh, 이거 그 파티마. 그 yeah, hand of Fatima. Good luck. The army. Oh. That's always. This is the king's palace. Wow. 모로코는 아직도 왕이 있구나. BM 탑니다. 예. Yeah. 모로코는 지금 대통령이 없고 왕이 있고 왕이 총리를 뽑는 시기라 그러네요. 근데 지금 그 왕이 이 도시에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경비가 삼엄했었던 거야 보니까. 콜 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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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다 유대인들 구역이라고 합니다. When you go to Fez, you have guide. They show you the Mela. Mela. When you go to Marrakesh, Mela. Meknes, Mela. Marabat, Mela. Ah, they also have the Jews. Yeah, Jews. 아, yeah. 거기 다 유대인 구역이 있구나. Look the name of the street. Granada. Granada is Spain. Yeah, look Granada. 골목 이름을 그 여기 여기를 통치했었던 나라 그 아니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나라의 도시의 이름으로 골목 이름을 지었네요. 와. 호텔. 호텔. 아, 이거 유대인 남자 이름에 더 따왔다 그러네요. 이 골목의 이름이. 와, 진짜 이쁘다. 이거 그 뭐야 히브리어가 써있네요 이러고. 근데 딱 이거 그 보면은 그 모스크에 있는 그런 거 같이 생겼는데 되게 신기하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깼지? 와. One, two, all pieces. 예. 와, 멋있습니다. 아, 여기는 또 치즈를 파는 곳이라고. 아, 소에서 만든 치즈. 아. All these couches, so much. There's these couches. 오. Yeah, Korea. Assalamu alaikum. 되게 친절하다. We have a lot of cats here. 아. Many cats. No dogs. No dogs. 이게 대추 야자 같은데. And this is with nut. Look, full. 이 안에다가. 와, 꽃감 맛이 나네.
the expensive streets from the city. Ah. Very expensive. When my wife, they told me come to here, I'm sick. Because it's expensive. If they bring me here, I'm going to spend money. Okay. 이게 사람이 죽으면은 이거를 사서 이걸로 사람을 감싼 다음에 그 장례식장으로 보낸다고 하네요. 이 페인트 가게구나. 이렇게 색을 가루로 조색을 해주시나 봐요. 와, 되게 신기하다. 이거 완전 파란색이네. 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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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떻게 만들지 이런 거? 와, 이거 진짜 검은데 이거는? Black. Black. 입자가 어이 뭐야 이거 봐. 괜히 만졌다 이거. 이거 지워지지도 않는데 이거 뭐 기름 같은데? 근데 검은데 문제하겠다. 레바디 하우스는 모바디 하우스 아니고 레바디 하우스는. 우와 여기 뭐야? 우와. 아니 입구는 이렇게 작은데 이런 게 나오냐 이렇게? 우와 대박이다. 이게 뭐냐? 와. 제가 베르베르 저 전통 모자를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만 판대요. 근데 그 저 색동 막 붙어 있는 거는 한번 보려고 가격이 얼마인지. 샀습니다. 모자 이렇게 쓰려고. 어때요? 건지 못 오는 건지. 여기는 뭐 길이 원래가 두 차선이 잘 깔려 있다가 야금야금씩 이제 날아가고 이제 요것만 남았나 봐. 아, 조금 전에도 포트를 엄청 큰 거에 당했는데 아, 지금 휠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눈 육안상으로는 아니었는데 아. 길 대박이네 여기. 길이 이러냐? 어우, 지뢰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 야, 아, 길 대박. 여기 사람들도 인사를 잘해주네요. 우와, 여기 뭐지? 아니, 뭐지? 왜 멋있지? 와, 대박이다. 우와. 이런 건 처음 보네. 와. 아, 이 느낌이 되게 이상하다. 이 풍경이 이러니까. 푸르찬 게 하나도 안 보여. 지구상에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그 튀니지에서도 느낀 거긴 하지만. 참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얘는 왜 풀려서 이러고 돌아다녀? 자, 이제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어, 혼돈인데 여기도? 사람들이 막 길을 건너다 해가지고 여기가 인구로 따지면은 카사블랑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도시라 그랬거든요. 나 지금 정신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가 내가 지금 찾으러 온 오소아 레스토랑입니다. 대박인데? 한국 국기 딱 있고. 짬뽕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닭갈비 밥도 있고 치킨 밥도 있고 메뉴가 되게 다양하네요. 이런 불고기 밥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맛이니까 맛을 한번 봐야죠. 오, 양이 엄청 많네. 쌀이 맛있는 쌀이다. 이거 우리가 먹는 그 쌀. 맛있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습니다. 와. 오늘이랑 내일은 숙소를 예약했어요. 호스텔에. 오늘 내일은 좀 편하게 있어 보겠습니다. 길거리 생활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자, 이곳은 패스의 숙소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지금 이틀
있었는데요. 메디나 소셜클럽이라는 호스텔이고 도미토리가 없어가지고 개인 룸을 빌렸어요. 한 42,000원 정도 하네요, 1박에. 잘 있긴 있었어요. 에어컨도 좋고 숙소도 좋고 그래서 잘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서 열심히 빨래를 했습니다. 제가 드디어 이걸 빨았어요. 이 냄새의 원인은 그거였었어. 그 캘리비아에서 그 형들이 제 바이크 옆에서 불을 피웠거든요. 그 연기 냄새가 이렇게 바지에 배겨가지고 엄청 애매한 냄새가 났었거든요. 빠니까 막 떼꾸정물 엄청 나오고 완전 새 바지가 됐습니다. 지금 엄청 좋아요. 느낌이 좋습니다. 장갑도 빨았고 여기가 건조하니까 걸어놓으면 한 6시간 만에 다 말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내려갑니다. 우후. 이거 집이 엄청 특이해요. 입구는 작은데 건물이 엄청 큽니다. 내부가 이런 뭐 집의 형태를 리아드라고 그러는데 옛날부터 전통 대가족들이 살았던 집이라고 하네요. 집이 미로 같아요. 그래서 길이 헷갈립니다. 왼쪽 길로 내려가야 될 것 같지만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리로 가야 됩니다. 이래갖고 키를 내고 체크아웃하면 됩니다. 문은 이렇게 작아요. 근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이 메디나가 길이 완전 미로입니다. 미로. 그래서 바이크로 막 들어오려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너 바이크로 절대 못 간다고 거기. 그래서 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못 가 이랬는데 못 와요. 길이 계단도 있고 고양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병든 고양이가 그렇게 많아요. 입니다. 와, 무겁다. 온도 미쳤습니다. 지금 47도예요. 47도. 47도. 제가 여행하면서 저 샤니 우르파에서 43도까지는 봤는데 와. 이 47도 온도가 지금 이거 핸들도 열선 그립이 켜져 있는 것 같아요. 3단으로. 와, 대박인데? 야, 이게 진짜 힘든 게 뭐냐면 바람에 입술이 타들어가요. 타들어가. 와, 대박인데? 너무 뜨거운데? 지금 전 환전하러 가는데요. 돈이 없어서 환전하고 바로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이 도시라도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높은 지대를 좀 찾아서 가겠습니다. 와, 이거는 나 여기 못 있어. 오, 사람들 어떻게 살지 여기서? 와, 근데 사람들 에어컨도 안 켜요. 창문 열고 다녀. 근데 그도 그럴 게 지금 여기가 한 달에 평균 임금이 30, 40만 원이라는데 기름값이 우리나라랑 똑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에어컨 키는 거 감당이 안 될 거야 이 사람들이. 뭐 빈부격차가 좀 심하긴 한데 일반 서민들은 그게 감당이 안 될 거란 말이죠. 야, 힘듭니다. 힘들어. 전화기가 너무 뜨거워서 구글 맵이 안 켜져요 지금.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환전하면서 잠깐 시키면서 길을 외웠다가 지금 가는 길인데 이제부터는 계속 직진입니다. 와, 날씨가 어마어마합니다.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바보 같은 나의 모습,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47.1도, 습도 10%. 와, 이게 공짜로 찜질방을 하는 기분인데요. 이 특별한 경험, 찜질방 안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이 기분 최고입니다. 사우나는 개뿔. 핸드폰이 작동이 안 돼요. 너무 뜨거워서 앱이 안 열려가지고 지금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너무 덥네. 이게 그늘에 있는데도 충전도 안 돼. 핸드폰 온도가 너무 높다고 해서. 아, 너무 더운데?
진짜 한 몇 입만 먹을 정도 필요한데 한 통씩만 파시고, 저 수박이 10kg네요 그래서 못 먹고 여기다 제가 물을 넣어, 여기다 넣어놓고 다니거든요. 물이 근데 라면도 있겠어. 물이, 야 큰일입니다. 여기 지금 벗어나요 저. 그래가지고 바닷가 쪽이 시원할 것 같아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우선 갑니다. 라바트. 원래 도시 안 갈라 그랬는데 한여름이라 이런데 오는 여행하는 사람이 없대요. 제가 지금 때를 진짜 잘 굴른 거야. 와 진짜 공포가 느껴질 정도로 더워요. 가요. 슈크란! 현재 온도 39.9도. 와 40도가 이렇게 달리기 쾌적한 날씨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오토바이는 천장도 없고 햇빛을 바로 맞잖아요. 현기증 나, 현기증. 와 도로에서 열기 바로 느껴지고 엔진에서 열기 올라오는데 뭐 관광이고 아니 뭐 여행이고 뭐 살고 봐야 돼. 와 현재 시간 10시 44분 방황하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캠핑장인데 하루 70디나르입니다 가격이 되게 괜찮네요. 그리고 이 마트에서 감자랑 이것저것 샀어요. 양파랑 과일도 싸가지고 샀는데 총 3,400원 정도밖에 안 낸 것 같아요. 많이 샀거든요. 계란도 사고 뭐 포도도 사고 사과도 사고 자두도 사고 많이 샀는데 되게 저렴하네요. 그래서 이걸로 우선 라면 스프 있는 거에다가 넣어가지고 먹고 저녁은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리고 저는 우선 좀 씻을게요. 라면 스프에다가 계란 풀고 양파 넣고 감자 넣습니다. 고장났어 이거. 이거 알리에서 산 거. 아, 그 구멍이 막혔나봐. 기름이 퍽 계속 나와야 되는데 퍽퍽퍽 이렇게 나와. 그 수제비라도 딱 넣으면 좋은데 밀가루 사가지고 치대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최면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수제비를 이미 먹었고 그 밀가루는 먹었고 그 다음에 막 감자를 먹고 있다. 수제비를 먹었고 양파를 먹고 있다. 수제비를 먹었고 감자를 먹고 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덥냐면 Are you kidding me? Why are you laughing? 49.7도인데? 이야 시끄러워. <시끄러워. 웃음>